이번 에피소드는 프라미스입니다. 프라미스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볼게요. 밑에 거 이것도 볼까요? 요게 프라미스예요. 두 개의 셋들을 가지고 있는 인풋으로 하는 셋들입니다. 밑에 정의되어 있죠. A promise is a settle of two settles with the additional guarantees. 추가적인 guarantee가 있는 상태. 추가적인 guarantee가 뭔지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냥 promise는 settle settle입니다. 그래서 promise는 settle settle이다. 그리고 settle settle은 뭐였나요? settle settle은 이게 settle settle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settle settle은 뭐라고 했었죠? 콜백의 오리지널 폼 원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쭉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서 보면은 세들 세들 여기 있죠. 세들 세들 폼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들 세들 해서 세세텐 해서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세들 세들은 이게 뭐예요? 콜백, 콜백이잖아요. 그래서 세들 세들이 바로 콜백의 원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요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가 지금쯤은 될 거예요.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동안 공부한 게 얼마나 있는 거죠? 자, 그 점을 생각해서 다시 프라미스로 돌아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 있죠? 보면 밑에 예제도 하나 있고 있는데 위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해서 요 코드를 잠시 멈추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efore set10 여기서 다음에 set10의 log 해서 set10이 다음에 after set10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settle settle에 우리가 공부했다. settle settle이고 그죠? 그리고 이 세텐, 세텐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콜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콜백의 원형이에요. 그냥 세들 세들이. 근데 콜백에 기초한 다른 기술이 뭐예요? 그게 프라미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세들 세들이 프라미스로 변화하는 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은 요 세 가지 제약 조건을 둔 거예요. 이너 세들, 이너 세들이라고 하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너 세들 콜백이에요. 콜백은 반드시 싱크로니스, 어싱크로니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세들 세들은 세들 세들은 콜백의 원형이고, 그리고 콜백은 싱크로너스 할 수도 있고 어싱크로너스도 할 수도 있습니다. 콜백이라고 해서 다 어싱크로너스한 건 아니에요. 싱크로너스하기도 구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프라미스는 뭐예요? 프라미스는 반드시 어싱크로니스 하게끔 이렇게 어디셔널 개런티를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너 세들은 많아야 한 번, 딱 한 번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세텐이 두 번 호출되고 있죠. 한 번, 두 번, once, twice. 콜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여러 번이든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콜백은 일반적으로 한 번만 호출할 뿐이지 두 번에서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콜백은. 그런데 프라미스는 꼭 한 번만 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옵셔널 세컨드 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미스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그냥 세럴 세들 형태죠. 이런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뭐죠?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셋들이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고 리턴되는 값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콜백에 그 셋들 셋들에 추가해 놓으면은 그게 프라미스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밑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위에 있는 건 잠시 지워놓고 요거는 어디서 지울까요? 여기 지워놓겠습니다. 지워놓고 밑에 있는 요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라미스를 만들었어요. New Promise에서 Function 요런 Function을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프라미스는
세덜세덜에 방금 말했던 세 가지 제약을 부여한 거예요. 프라미스. 프라미스 펑션입니다. 프라미스. 대문자로 해야 되겠네요. 프라미스. is a function to burden이라 그럴까요? to burden the three. guarantee라고 해야 되나요? restriction이라나? restriction on a saddle. 글자가 안 보이네요. on saddle.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이걸 콜백이죠. 콜백에 방금 말했던 세 가지 제약 조건, 요거 세 가지입니다. 요세 가지 제약 조건을 부여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 바꿔주는 펑션이 바로 프라미스라는 펑션이에요. 이걸 우리 데코레이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프라미스는 데코레이트 펑션입니다. that is promise function. So promise function is a decorate. 그죠? 기존의 펑션의 모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펑션이 있으면은 그 펑션의 기능을 살짝 바꿔주는 것 그게 데코레이트잖아요. 그죠? 이 promise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 펑션, 세덜세덜 펑션의 기능을 살짝 바꿔줘요. 똑같은 세텐이고 세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살려놔야겠네요. 로그 부분을 가져와야겠네요. 로그 부분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원래 있던 스톨츠의 그 글에서 제가 좀 수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컨솔 로그를 지워놓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나요? before promise 때 나왔고, 그다음에 promise log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 after promise 때이 나오고 10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펑션이 어떻게 됐나요? asynchronous하게 바뀌었죠. 그죠? synchronous 좀 전에 synchronous였잖아요. 그죠? synchronous였는데 그것을 asynchronous로 바꿔놨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는 세텐 두번 하니까 텐이 두번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만 나왔어요. 이게 프라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미스가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딱 불리고 그리고 never called synchronously 그러니까 asynchronously 하게만 되는 거고 그리고 옵셔널 하게 에러 메시지, 에러 밸류를 전달하는 그죠? 에러를 전달하는 셋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프라미스입니다. 프라미스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셋을 우리가 공부했던 셋을 셋입니다.